정의당 대변인 오승재입니다. 오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관련 브리핑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산하에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여야 동수 소위 설치를 야당 간사에게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야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논의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논의도 하자고 하지만 정작 당론은 없이 본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주민 의원의 모습은 자기 모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4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만 차분하고 책임있게 밟았다면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는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무책임한 국회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핑계와 알리바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앞서 분명한 당론부터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성폭행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의 배경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강간 피해자가 죽을 만큼 저항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야만 비로소 가해자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저항했지만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입법 의도와 다르게 대한민국 형법이 강간 피해자에게는 좌절감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지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은 꼭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비동의 강간죄 입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회는 현재 기류되어 있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동의 강간죄가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성폭력 근절을 실현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규범을 확고히 세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